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2단원입니다. 함수의 연속 파트고요. 여기서도 질문 지금 보니까 레벨 1에 9번, 레벨 2에 2번, 4번, 그다음 레벨 3에 1, 2, 3번 이렇게 질문 가봅니다. 일단 레벨 1으로 한번 가보자. 레벨 1에 9번인가요? 9번. 보자. 곡선 y는 x 세제곱과 그다음 y는 x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을 때 오직 한점 a, a 세제곱에서 만나는데 a가 0에서 n 사이에 존재할 때 자연수 n의 최솟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열린 구간에서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다항함수 두 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었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섯 글자로 한번 말해볼래? 다섯 글자. 뭐죠? 지금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선생님이 딱 드는 그 개념 제목이 있어요. 뭐죠? 사로 시작해, 사. 그렇지,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 사이값 정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개념 자체는 뭐냐면 FA랑 FB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어져,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에서, 다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를 기준으로, F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긴 얘가 서로 두 개가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반드시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C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원래 사이값 정리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어떤 형태니? 얘는 FA와 똑같은 다시 똑같은 전제를 깔고 있고요. 똑같은 전제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A와 FB의 곱이 얘가 음수다. 요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는 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봐봐. 하나는 지금 여기가 FA였고 FB였어.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K값, 어떤 K값에 대해서 FC가,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점이 여기 C가 요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원래 의미였다면 사이값 정리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이 형태는 지금 뭐냐면 얘거랑 이거랑 두개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하나는 음수 쪽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A랑 B 사이에 적어도 FX가 0이 되는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군요. 이게 사이값 정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봐봐. 이거는 교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세제곱은 x 더하기 7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기준으로 얘를 내가 하나의 함수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fx는 지금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이유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오직 한점 a, a 세제곱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 a가 0에서 n 사이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0과 그 다음에 여기 n이 이렇게 있었을 때 0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7 음수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n의 값이 뭐가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요 사이에 요 a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달라는 거냐면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즉 fn이라는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솟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그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 여기 얘가 0보다 크다. 여기는 이거 인수분해해서 정리 잘 해주면 답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풀리니 이거? 안 풀리면은 다시 n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별거 없어. 그냥 막 집어넣어봐. 여기다 뭐한2 적, 3, 4, 4, 3, 3 넣어볼까? 3. 3 넣으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2니까 안 되죠. 4 넣어보면 4 곱하기 3이니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의 자연수는 뭐였군요? 4였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레벨 2로 한번 가보자. 레벨 2에는 2번과 4번이 질문이었네요.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정의역이 지금 0에서 6 사이에 저렇게 주어져 있었고 fx에 대해서 두 구간 0에서부터 2까지랑 2에서부터 6까지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없다는 뜻이겠네 지금. 전체 구간에서 지금 2의 함수값 여기 빵꾸가 뽕 뚫려 있잖아, 그지? 2에서의 함수값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 그다음에 fx가 이렇게 요거를 만족시킬 때 fx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여기는 얘는 지금 3배의 뭐가 되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fn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리미트 n x가 n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fx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 시그마에 막 리미트 들어가서 괜히 헷갈려 보이는데, 그냥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딱 말해버려. 그냥 우극한이 아니라 얘 좌극한이네, 그지? 좌극한이구나. 얘는 좌극한의 값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고, 얘는 뭐야? 우극한의 값을 다 구해달라는 거고. 뭐야 이게? 우극한의 값을 다 구해달라는 거고, 여기는 얘네들은 뭐겠어? 얘는 함수값들을 다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죠? 1에서의 함수값은 1이네요. 그죠? 1.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빵꾸가 뽕 뚫려 있었는데 그 값이 현재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값을 내가 뭐라고 해볼까?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네모.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가 되고, 그 다음엔 또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1이 되고, 5가 되고, 1이 되네요. 이거에 지금 몇 배? 3배에다가. 마이너스. 얘 좌극한들 보자. 좌극한들.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1. 그 다음에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니? 3이네요. 3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1입니다. 아, 근데 굳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얘들아. 그지? 다시. 자, 잠깐만. 선생님, 지금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어차피 이거 연속인 함수들 아니야? 그지? 여기 있는 얘만 지금 불연속일 것 같아. 얘가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부터 5까지 1, 3, 4, 5 기준으로 전부 다 뭐였어? 사실 연속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랑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서로 같을 거란 말이야. 전부 다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이거 중에서 f, 그러니까 2, n이 2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였겠어? 같았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그런 건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2만 쏙 빼버려. 그러니까 얘는 3f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배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입니다. 이렇게 2만 쏙 빼놓고 나머지를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같겠죠?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3배가 돼 있고 마이너스가 돼 있고 마이너스 2가 돼 있으니까 이 값은 다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겠어? 2를 쏙 빼서 여기는 얘만 남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였구나? 얘가 3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1 넣었을 때 F1이랑 얘 좌극한 우극한 같을 거잖아, 그지? 그럼 3배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진다는 뜻이고, 3 넣어도 딱 없어지고, 4 넣어도 없어지고, 5 넣어도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2 넣은 것만 지금 쏙 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지금 현재 3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도 현재 지금 뭐였어? 3이었잖아. 얘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은 전부 다 3이었거든. 그러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6이가, 이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이게 넘어가면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F의 값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n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여기 얘가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닫힌 구간 1에서 2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보통은 실근이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이값 정리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좀 특이하게 닫힌 구간에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1이 있었고 여기 2가 있었을 때 1이 있었고 2가 있었을 때 여기는 이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실근 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걔가 이렇게 지나가게 저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얘가 양수일 때 여기는 얘가 음수일 때 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닫힌 구간 1에서 2 사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소리고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함수가 F1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곱해서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거지.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그냥 붙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이 0을 지나도 돼요. 그러니까 1이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도 지금 0을 지나도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0 하나만 더 붙여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 집어넣어 봤더니 n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되죠. 요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돼? 8n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뭐야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 그죠? 얘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로 묶어내버리면은 요거 2, 8 이렇게 될 테니까 n의 값이 지금 2에서 몇 사이다? 8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2에서부터 8까지를 다 더해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이것도 그냥 일일이 다 더하지 말고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배웠잖아. 그지? 2분의. 항이가 수 몇 개일까? 얘부터 얘까지. 얘 빼기 얘하면 6이니까 이거 7개가 되겠다. 그지? 하나 더해서 7개 될 거고. 첫째 항이 2가 되고 마지막 항이 8.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5가 되는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값 정리에 대한 그 정확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 여기서 등호를 갖다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아, 이 정도면 사이값 정리 됐어. 사이값 정리 뭐 그냥 곱해서 음수 나오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대충 외우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아마 틀렸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네들 등호가 빠져버리면 10이 빠져버리니까 답이 25밖에 안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답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의미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닫힌 구간 1에서 2라고 했으니까 아 0이 돼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다. 오케이? 넘어가서 레벨 3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보자.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어이구 이게 뭐야. 11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1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열린 구간 여기서는 전부 다 연속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0에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뭐 쭉쭉 가서 10에서 11 사이는 전부 다 연속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쭉 해가지고 여기 얘가 지금 0이 있었고 얘가 지금 1이 있었고 얘가 2, 그다음에 3이 있었어. 그럼 4가 있었고 5, 6, 7, 8, 9, 10 11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구간이 열린 구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연속이에요. 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뭐 요렇게는 연속이었다는 뜻이고 얘도 요렇게 잘라 봤을 때 뭐 요렇게 요렇게 연속이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진다는 뜻이다. 이게 첫 번째 가 조건에서 나한테 주고 있는 정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에서 주는 정보를 보자. 두 수, n과 12가 서로 소가 아니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뭐가 돼? 같대요. 그죠? 그 다음에, n과 12가 뭐면은 서로 소이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서로 다르대.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러면 n이랑 서로 소, 12랑 서로 소인 n 값은 뭐 있니? 1과. 뭐 있지? 2는 안 되고 3, 4, 5 되죠. 5, 6 안 되고 7 됩니다.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되죠. 그죠? 이렇게 서로소인 거 이거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서로소가 아닌 건 몇 개? 2랑 3이랑 4랑 5, 6, 7, 8, 9, 10 이 정도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 애들은 전부 다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는 제일 때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대충 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극한이랑 같다고 하는 거니까 같은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요렇게, 요렇게는 지금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랑 얘 우극한 함수로 같아요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요쪽 화살표로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뭐냐면 2에서는 우극한 함수로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3에서도 요렇게 같다는 뜻이고 4에서도 요렇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는 아니고 6에서 요렇게 같다는 뜻이고 8에서도 같다는 뜻이고, 그지? 그 다음에 9에서도 같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에서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 빵꾸가 원래 뻥 뚫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메워졌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다르겠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다 다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는 어때? n이 소수래요. 소수라는 건 2랑 뭐예요? 3이랑 5랑 7이랑 11 이 정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좌극한이랑 같다네. 그지?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대. 그래서 소수가 아니면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분홍색 갖다가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곳들을 표현해 볼게. 여기 같네요. 그죠? 여기. 그다음에 3. 여기도 같네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5. 여기도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7, 여기가 같네, 그지? 그 다음에 11, 여기가 같다, 그지? 이렇게 같은 상황. 이런 그래프구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x가 닫힌 구간 여기서 연속이 되고 싶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연속의 정의를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볼까? 연속이라는 건 뭐였어? 연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애랑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라는 애랑 그 다음에 fa랑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요. 이게 연속의 원래 정의였고.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닫힌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닫힌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연속이다의 정의, 얘가 만약에 3이었다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속이다의 정의는 뭐냐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랑 그냥 f3이랑만 같으면 돼요. 맞니? 그러니까 쟤네 어차피 지금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성 생각할 때 여기서의 좌극한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 해주세요? 연속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안에는 다 연속이어야 하며 여기는 얘 함수값과 얘 우극한이랑 여기는 얘 함수값과 얘 좌극한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상황일 때 얘는 3에서 4 사이, 닫힌 구간 3에서 4 사이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니 여기 아까 좀 전에 그려놓은 이 그래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얘 우극한이랑 얘 함수값이랑 다를 거예요. 여기는 얘도 지금 여기는 얘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를 거예요. 같은 것들만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거잖아요. 그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지? 2에서 3까지는 함수값이랑 우극한 같고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이거 되는 거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되지만 이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되는 거 맞네요. 그죠? 또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 m 값들이 궁금했던 거거든. 그 m 값은 얼마겠어? 2랑 4랑 그다음에 6이랑 그다음에 10이었겠죠. 그게 요렇게 네 개를 다 더해 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다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다 같아야 연속이다.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A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였고 구간에서 연속성에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여기는 얘의 제일 끝에 점들은 각각의 좌극한이 없을 때, 우극한이 없을 때 얘네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함수값이랑 좌극한만 비교해서 같아지면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결국 얘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아지며 얘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아지는 그 구간을 찾는 그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요렇게 그냥 뭐 수식선 하나 그려놓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2번으로 가보자. 자, 양수 A랑, 양수 A랑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를, 함수 GX를 지금 요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함수 GX가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네. 그리고 나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고요. GX가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일단은 봐봐,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은 지금 현재 A라는 곳과 마이너스 A라는 곳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건데 여기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니까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와 누구랑? GA랑 같다는 뜻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로 갈 때 GX와 얘가 GA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지금 좌우극한, 좌우극한을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여기는 얘 극한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통해서 연속이다라는 요 말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GX가 1입니다. 이런 정보를 줬어요, 나한테. 그럼 여기는 얘가 주는 정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X가 절대값 X가 A가 아닐 때라고 했지. 근데 A는 절대 무한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태에서 GX라고 하는 건 나는 항상 얘라고 말해도 괜찮거든. 얘라고 말해도 괜찮거든. 그러면 결국 나한테 주는 정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준 여기는 이 결과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X 같은 거는 이쪽에다 이렇게 달아줘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분모에 있는 거를, 그지? 분모에 이거랑 이거랑 곱해지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이런 정보를 하나 던져준 거야. 그럼 여기는 얘 꼴을 관찰해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얘는 X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지금 다항함수가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걔가 1이 됐대. 근데 분모가 지금 3차례. 그럼 분자도 당연히 몇 차여야 돼? 3차여야 될 것 같아. 이해되나요? 분모가 3차였으니까 분자가 3차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창, 3차의 개수도 1이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얘의 개수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주는 정보는 뭐냐면 결국은 fx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 있는 얘는요, 일단은 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라고 일단은 나한테 정보를 던져주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정보, 여기는 이 조건에서 나한테 이런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봐봐.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 자, 리미트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고 있어. 그리고 GX라고 하는 건 지금 A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FX-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 값이 지금 GA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밑에 있는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로 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 똑같이 쓰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 값이 2라고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보 두 개랑 요거까지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뭐 이런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봐봐. 여기서 분모가 어디로 가니 얘들아?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만 얘가 수렴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로 갈 때 여기서 분모가 또 마찬가지 0으로 가니까 FX 자체, FX-X라는 여기는 얘도 여전히 0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얘가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럼 이 정보에서 내가 봐봐. FX-X라고 하는 애는요. 일단 모르겠지만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X 더하기 A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A를 넣었을 때 0이 됐잖아.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X-A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요식은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FX는 몇 차 함수라고 줬어요? 3차 함수라고 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차라고 준 거야. 아니,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 몫이 하나 달려있을 것 같고 여기는 X 더하기 뭐가 됩니다? 뭐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fx가 몇 차였으니까 3차였으니까 fx가 3차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x-a라는 거랑 x+a는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라는 정보를 위아래서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차여야 되니까 여기가 1차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1차의 개수는 1일 수밖에 없겠지. 얘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 상수항은 모르니까 새로운 미정계수 b라고 설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 그럼 fx라고 하는 건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x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일단 하지 말자. 여기부터 다시 가보자. 여기서 얘가 지금 얘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얘랑 약분이 되면서 뭐만 남겠어? 결국 x 더하기 b만 남을 거거든? 그럼 요렇게 집어넣어 준 거니까 얘는 결국 a 더하기 b가 4라는 뜻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대신에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얘가 또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여기도 x 더하기 b만 남겠죠.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뭐가 돼요? 2b가 6이 되니까 b는 3이 되고, 그죠? b가 3이었으니까 a는 얼마였어? 1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fx를 완성했네요. 그죠? fx는 뭐가 될까요? 여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요거 두 개가, 여긴 얘가 x 더하기 3이었을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요는 요 x 넘어간 거니까 플러스 x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럼 요거 이제 x에 대한 3차식으로 내가 싹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죠?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테니까 우리 시그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다 해주면은 답이 375가 나온대요. 계산 과정 자체는 생략할게요. 시그마 단순 계산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2번까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봐봐. 여기까지 푸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하거나 좀 불편했던 부분 있나요? 일단은 자연스러운 해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너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어? X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연속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을 먼저 찾아내는 거야.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은 A랑 마이너스 A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연속이어야 돼. B라는 곳에서 A라는 곳에서 연속이어야 돼. 마이너스 A라는 곳에서 연속이어야 돼. 요 두 가지 정보를 너희가 처음에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gx라고 했으니까 gx는 누구였어? 여기는 얘였어. 여기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식 하나 다시 마련해 준다면 무슨 꼴이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fx는 일단 3차식이긴 한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랑 얘에 대한 정보를 잘 짬뽕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줄 수만 있었다면은 그대로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A랑 B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인가? 그래도 난이도가 레벨 3치고 그렇게 크게 어렵다. 막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그런 형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3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fx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fx랑 fx 더하기 2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2라는 주기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죠? 다시, 여기는 얘는 지금 2주기 함수군요. 요렇게 지금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요 구간의 길이가 뭐니까? 2가 될 테니까 한 주기에 대한 정보를 요렇게 던져주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지금 전체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 주기가 2예요. 그러니까 2씩 잘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2씩 잘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었을 때 여기 한 주기에 대한 정보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A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B-A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지금 대충 그려봐. A랑 B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 대충 그려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그래프를 줬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였을 거야. 일단 판단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한 주기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지금 0입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얘는 A였으니까 상수함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함수거나 이렇게 된 함수거나 이렇게 된 함수거나 요렇게 요렇게 요런 것 중에 하나로 그려질 거야. 일단 뭐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B-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준 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겠어요? B-X의 제곱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보면 좀 더 편하겠죠. 여기는 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0,b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치거창에서가 음수니까 0,b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러니까 0,b니까 b가 뭐 여기 있었다면 b가 여기 있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b가 여기 있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b가 여기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b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한 주기에 대해서 아 이것 중에 하나고 이것 중에 하나구나 이런 정보들을 나한테 던져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서 일단 이제 기억 보기부터 하나 차근차근 가보자. A가 2고 B가 2래요. 둘 다 2래요.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2였고 여기 얘가 1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도 2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1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얘가 지금 2였으니까 얘가 2였으니까 1 집어넣으면 1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다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연속이다. 이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죠? 기억 보기는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보자. 니은 보기. 얘는 지금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요 주기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얘는 2를 빼버리고 2를 빼버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x가 2에서 연속이면 x가 0에서 연속이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3에서 연속이면 x는 1에서 연속이었을 거야. 굳이 그렇게 바라볼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0이랑 1에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봐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A값이 얘였다면 A값이 얘였다면 여기서도 현재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B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연속이 되게 해버리면 이쪽에서 당연히 불연속이 나타날 거고 이쪽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이쪽에서 불연속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0과 1에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뭐 하나를 연속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연속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D급 보기 가보자. 이번에는 B가 뭘 했어? 2라고 했어. 그죠? B가 2랬어.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현재 여기는 얘가 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1입니다. 여기는 얘가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했을 때 B가 2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B는 2라고 했으니까. 그죠? FX는 현재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FX에다 더하기 C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에다 뭐 해야겠다는 거야? 이 그래프에다가 Y축방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C가 양수였으면 올라갈 거고 C가 음수였으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있는 개에 뭘 씌워주세요?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만약에 C가 양수였다면 절대값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다 양수 쪽에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지? 내려가. C가 음수였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놓고서 뭐 해달래? 실수 전체 집합수가 연속이 되게 해달래요. 근데 분명히 좀 전에 봤을 때
여기서 연속이었다면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에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연속이 될 수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거를 접어서 올리겠다는 뜻이잖아. 밑으로 내려온 걸 접어서 올리겠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같은 값을 갖게 되려면 여기는 얘가 2분의 1인 순간,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C값은 누가 봐도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C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접어서 올리게 된다면, 접어서 올리게 된다면은 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서 둘 다 연속이 되게, 전체적으로 다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A값은 이렇게 당연히 A값이 뭐가 돼도 되겠어? A값이 2분의 1이 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속이 되게 쭉 그려질 것 같아. 그런데 어차피 저거 절대값 박을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쪽에 이렇게 있었어도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었어도 얘 어차피 접어서 올리면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가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A값으로 가능한 게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물론 A가 2분의 1이면 당연히 되는 거 맞지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얘가 접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알겠니?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다시 봐봐. 이게 A값은 아니겠다. 그지? A값은 아니겠다. A 플러스 C겠네요. 요거 이해돼요? 얘도 평행이동해서 내려온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달라붙어 있든 여기 달라붙어 있든 요 둘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잘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는 얘가 여기에 달라붙어 1에 달라붙어 있었어.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그거 접어서 올리면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건 실제로 뭐였구나. A가 2거나 또는 A가 뭐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손. 유리 됐어? 헷갈려? 주현이는? 된 것 같아. 된 것 같으면 안 된 건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자,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었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여기 1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어요. 원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얘가 내려와야 된다. 얘가 2분의 1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죠? 맞아?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내려와야 된다.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접어서 올리는 거야. 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얘는 같이 평행이동해서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뒤에도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만 접어서 올린 거니까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게. 그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결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연속인 상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A가 어디에 있었어도 A가 1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이거든.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야. 여기는 얘도 지금 접어서 올려달라. 그게 절대값의 의미일 테니까. 그죠? 접어서 올리면 요 위에 있는 이 그래프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였다? 2 또는 1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A-C라는 거는 얘는 뭐예요? C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이게 A 플러스 2분의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인데 그냥 2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겠죠? 2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겠죠?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더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니까 답은 6 되는 거 맞네요. 그죠? 디귿보기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 파트는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희한하게 주현이가 오는 날은 좀 빨리 끝나요. 어제는 우리 10분 초과해서 했는데 그지? 어제 4시 10분쯤 끝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얘들아 여기 미분계수 도함수가 일단 레벨 3가 6문제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도 레벨 3가 5문제예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레벨 3를 얘들아 그 꼭 풀어보세요. 알았죠? 꼭 풀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 개만 할게. 다음 시간에 두 개 하고 또 두 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다 끝날 거고 다 다음 주쯤에 완전히 수능특강은 다 끝날 겁니다. 됐죠?